차량은 BMW 5 GT 모델이에요. 시동이 꺼진 다음에 시동이 불능 상태였고 총 600만 원이 넘는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 GT 모델, F07 모델인데 30D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입고가 된 건데 처음에 입고 되기 전에 BMW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셔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셨대요. 시동이 꺼진 다음에 시동이 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DME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총 600만 원이 넘는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업소로 차량을 견인해서 입고를 하셨어요.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차량은 BMW 5 GT 모델이에요. 5 시리즈에서 그란투리스모 모델이라고 해서 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패밀리카 모델로 만든 차량이고 이 차량은 지금 엔진은 N57 엔진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30GT 모델이고요. 지금 초기에 입고가 되었을 때의 진단기상의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진단 코드를 전부 삭제를 했었고요. 다시 한번 뜨는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입고 당시에 확인해보니 시동이 걸렸었어요. 시동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진단을 하기 시작했죠. 서비스 센터에서 진단한 것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고장 코드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뜨는 고장 코드들은 미립자 필터 시스템, 제한된 미립자 필터, 잔여 주행거리 이용 가능. 요거는 미립자 필터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됐으니 미립자 필터를 교환하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원인과는 좀 다른 메시지고 요런 문제들은 뭐 터보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미립자 필터 자체의 압력 너무 낮은 같은 경우는 깨졌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시동 꺼진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실린더 3번과 6번의 분사장치 트리거링 단선 요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스로틀 액추에이터 전동식 또는 기계식 기계적 결함이라고 써 있는 게 요게 시동 꺼짐과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애시당초 DME 쪽에 경유가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젝터 자체에서 기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딜러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여기 DME DD라고 하죠. 엔진 컴퓨터 단자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요. 단자에 여기에도 기름이 묻어 있었죠. 이게 묻어 있는데 이 배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타고서 여기로 들어오는 배선이에요. 여기로 들어와서 이 배선은 전체가 인젝터의 배선이고요. 지금 저 고장 코드 저거 좀 봐봐. 인젝터가 뭐고 안 되지? 인젝터 단선 코드가 있었는데. 아 그거는 어저께 저희가 이거 빼놓은 상태로. 아 빼놓은 상태에서 들어온 거야? 아 그러면 빼놓은 상태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번 인젝터 단자만 경유가 조금 묻어 있어요. 딜러 얘기로는 DME에 경유가 들어와서 DME를 쇼트 시켰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기름이 약간 새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경유가 샜다라고 하면 경유가 쇼트를 시켰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경유는 도체냐 부도체냐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경유는 제가 알기로는 부도체예요. 딜러에서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 경유가 도체여야만 이게 쇼트가 일어나고 그 쇼트로 인해서 차량이 고장 날 수 있는 건데 도체냐 부도체냐를 확인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연료탱크에 연료 펌프는 펌프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 안에 밀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도체라고 하면 연료 게이지부터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부도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경유나 휘발유 차들은 전부 펌프가 연료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부도체가 맞죠. 그러면 이걸로 이 경유라고 한다면 경유로 인해서 이 컴퓨터 내부에 쇼트가 일어난다는 가능성은 사실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오일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이렇게 뭐 묻어있기가 좀 그런데 뭘 흘린 것 같은데 작업자가. 근데 하여튼 1번은 여기에 좀 저전은 있으니까 인젝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차량은 여기 뒤쪽 그 녹한 커버 쪽에서 누유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유는 별도의 문제고 시동이 꺼졌고 다시 안 걸렸던 문제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러틀 플랩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 트러틀 플랩 부분, 요 플랩이 고착됐다라는 코드가 있고요. 지금 키 온을 한번 해봐봐. 키 온. 다시 키 오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원래 키 온과 오프 할 때 이 새바닥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걸린다. 이렇게 걸려버리네, 이거. 트러틀 플랩이 중간에서 이렇게 멈춰버려요. 이렇게 멈춰버리면 디젤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동이 꺼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러냐? 이거 기아가 완전히 고장났구나. 이것 때문에 시동 꺼졌을 것 같네요. 시동 꺼진 원인은. 자, 이렇게 딱 고착이 돼버렸어요. 시동이 꺼진 거는 트러틀 플랩이 닫히면서 공기를 막아버려서 꺼졌고, 다시 재시동 시에 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시동이 재시동이 되지 않겠죠. 저게 열려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거니까 시동을 끌 때 닫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저 트러틀 플랩의 고장으로 시동이 꺼졌었고 재시동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흡기 매니폴드, 이 가변 플랩의 고장도 되게 잦기 때문에 흡기 매니폴드와 이 트러틀 플랩, 그리고 가열 플러그, 가열 유니트 고장 코드가 있는 그 부분들을 먼저 작업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상당히 그 오일이 많이 넘쳤어요. 터보 차저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거기까지 작업해 보고 터보 차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탈거한 트러틀 밸브 이게 걸려요. 이게 기어가 안에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고 이게 걸려 버리는. 오우씨, 이거 안 움직이네. 이거 아예 안 움직이네. 이제 또 이게 완전히 이 내부에 기아가 파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품을 비교해 보자면 신품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요게 평상시에는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린 채로 있고, 시동을 끌 때 찰칵 하면서 시동이 꺼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준비 상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고품 같은 경우는 이게 걸려버리니까 주행 중에 아마 이게 걸려서 시동이 꺼지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다시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애프터마켓 VDO 제품이고요. 뭐 말이 애프터마켓이지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봐요. 이 부분, 기아 부분을 한번 뜯어볼게요. 고품의 경우 여기 나는 기아가 깨졌을 거에 한 표를 걸어. 깔깔깔깔 했으니까. 시동이 꺼졌던 게 트러틀 바디 쪽에 밸브가 자꾸 아예 안 열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얘는 지금 열리는 상태에서 열리거나 닫히는 과정에서 자꾸 고착이 되는 게 문제예요. 중간에 한 번씩 걸림이 있으니까 깨야지 빠질까? 자, 이제 열어보면 다 먹었네. 어이구, 기아가 여기 다 갈렸네요. 여기 보이나? 기아가 여기 다 갈려 있는 상태라 이게 중간에서 이게 허당이 되고, 이 트러틀 밸브를 똑바로 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빼보면 이 기아가 완전히 다 갈렸죠. 시동 꺼짐의 원인은 이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재시동 불가도 이놈 때문에 생겼을 것 같아요. DME의 고장이 아니라.